블루베리 식재부터 해가지고 저는 정말 궁금한 것들이 많았는데 하나하나 제가 일하면서 놓치고 갔던 부분들 또 알게 되고 더 좋았던 거는 쉬는 시간마다 대표님께 이제 찾아뵙고 궁금한 거 막 적어가지고 막 물어봤거든요.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주셔서 앞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이 도움을 얻을 것 같습니다. 새로운 것들을 많이 알게 되고 이런 시간을 가져서 좀 힘들긴 했지만 그만큼 배운 게 많은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네요. 정말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. 작년 워크숍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들으면서 배우는 점이 있다면 이번 워크숍에서는 가을철 식재와 관리 부분을 발표를 하면서 조금 더 제가 알던 뭐 지식이나 경험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할 때 그때야 좀 많이 떨렸긴 했고요. 그래도 한번 이제 알고 있던 내용을 말을 하니까 조금 더 저한테도 더 배우는 계기가 됐고 팀장님들도 발표하고 그다음에 대표님들 이렇게 교육해 주시고 하는 이런 시간들이 아쉽게도 벌써 3일차지만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 기존에 좀 형식적이라고 할까? 그랬는데 이번에는 대표님도 좀 솔직하게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말 못하고 지냈던 상황에 대해서 다들 공감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좀 더 어떤 방향으로 행동을 하고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우리한테도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농가들의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이 저희가 목적이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그런 어려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성공과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까지도 지금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교육에서는 지식에 대한 전달뿐만 아니라 또 농가분들에 대한 이해폭을 넓히기 위한 또는 이해를 하려고 하는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이야기들 하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더 공감되고 가슴 뿌듯한 뭐 이런 교육이 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은 하고 힘든 시간이지만 열심히 해주는 직원들에게 또 고마운 부분도 있습니다.